안녕하세요. 난다볼스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초 해외 직구 이재를 언박싱 하겠습니다. 네, 이재는 국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정말 필요한 이재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직구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국내 최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냥 최초일 바랄 뿐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야외 이젤은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무게가 있어서 좀 더 가벼운 이젤을 찾다 보니 국내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아마존을 통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산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 알고 친구 같은 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보게 되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에겐 BC, 비자 같은 카드가 없어서 구입을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신 구입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언박싱 하겠습니다. 해외 직구는 처음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물통이 있네요. 자, 한번 보세요. 예. 자, 이 물통으로 봐서는 이 이젤은 오일 페인팅, 유화 이젤은 아니고 워터칼라 페인팅 수채화 이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통이 있고 이렇게 팔레트가 있습니다. 자, 팔레트가 있는데 여기 뭐 제품명이 뭐로 되어 있냐면은, 자, 한번 보세요. 인플랜 에어 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플랜 에어 프로. 제품명은 인플랜 에어 프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플랜 에어가 무슨 말이냐? 사실 서양화를 하면서도 플랜 에어를 모르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플랜 에어는 19세기 중반에 시작되었던 실내에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실외에서 그리는 화파, 유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상파와도 관계가 많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플랜 에어가 무엇인지 상식적으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팔레트가 있네요. 이렇게. 자, 여기 다른 거 아시는데, 요것은 잠시 후에 설치할 때 어떤 것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어우, 죄다 영어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종이를 댈 수 있는 합판 있고, 자, 이게 무엇인지도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거는 삼각대. 한번 볼까요?
SLIK. 아, 이 삼각대는 그 사진 찍는 삼각대인데, 그, 이 회사가 그래도 사진 찍는 데서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게 SLIK. 아, 그리고 야외 이젤답게 이렇게 가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방. 가방이 있고. 자, 이렇게 손으로 들 수 있게도 돼 있고. 이렇게 어깨에 크로스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밑에도 뭐가 있네요. 아, 예, 요, 보시면은, 이렇게, 백으로 올려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방을 새로 살 필요 없이, 이거 올려내고, 충분히 갈 수 있는, 보시면 이거 고리가 있습니다. 이게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올리면 할 수 있게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차 이런 거 만들면 참 좋겠는데. 우리나라 화가들이 야외에서 스케치를 한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제품을 만들기 어렵고 오로지 미국에서만 유럽에서만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가 이게 다 해서 가격대가 어디냐면은 38만에서 39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좀 비싼 조금 비싼 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아마존에서 바로 한국으로 배송되지 않는 물품이기 때문에 해외 직구 대행 회사를 통해서 구입해야 하고 그래서 요즘 환율도 좀 올랐고 관세도 있고 해서 그 제품에 비해서 가성비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야외 스케치로 다닐 때는 충분히 실용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야외 이지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카메라처럼 생겼죠. 카메라 삼각대처럼 생겼죠. 먼저 피워서. 자, 이거 보시면은, 이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고, 카메라 여기 보이시죠? 마운트. 자, 이거는 마운트에다가, 이거는, 이걸 제껴서, 이 마운트를 여기다 제껴서 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꽂고 레벨을 돌리시면 됩니다. 자. 붓을 꼽을 수 있는 곳입니다. 붓. 붓. 자, 여기는 붓을 꼽을 수 있는 곳이고. 자, 팔레트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긁히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긁히시고. 자, 물통. 물통은, 자, 여기 보시면은, 홈 보이시죠, 홈? 빼셔가지고
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붓 꼽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실 거를 얹어서. 근데 이 삼각대는 우리 그 카메라 삼각대보다 이 벌어지는 각도가 좀 큽니다. 그래요. 예,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야외 스케치를 그리다 보면은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태행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삼각대보다 이 각도가 많이 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의 센스 부탁드립니다. 이게 참 국내에는 이거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뭐 큰 실용성이 있다는 거지, 야외 스케치 할 때. 아까 보셨듯이 가방에 넣고 물통과 붓꽂이 팔레트. 그리고 이거는 유화용이 아니고 수채화 야외 스케치용입니다. 그것만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플랜 에어라는 거는 그 유화 이젤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 유튜브에 설명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야외 스케치 갈 때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를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